27 경남 교통방송 개국 9주년 축하 공연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다 비상구.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MC 정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국 9주년 축하 공연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다 비상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일단 우리 청취자 한 번 더 만나볼 텐데, 네, 우리 꼬마 친구 여기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해장년에서 온 박승준입니다. 승준이! 몇 학년? 5학년입니다. 5학년! 아니 근데 5학년 답지 않게 공연을 너무 근엄하게 보고 있던데 오늘 어떤 가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강진? 강진씨요? 네. 아, 강진씨를 좋아해요? 막걸리 한 잔을 먹고 싶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막걸리 예. 한 잔 노래 때문에. 아 막걸리 한 잔에 관해서 우리 강진 아저씨를 좋아해요? 네. 이야 그러면 승준아 네. 어떻게 하면 막걸리 한 잔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 한 소절 이렇게 첫 구절 있잖아요 그거 한번 못하게 봐도 될까요?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셋 언동에 소문났던 전덕구러기 막내 아들 성가하던 날 잠시만요! 내가 조금 막걸리 한 잔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데 같은 곡을 알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아 좋습니다. 어, 나는 저기 한이설인 막걸리 한 잔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승준이로부터 들었어요. 예, 승준이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자, 막걸리 이따가 집에 가서 엄마랑 먹고 자, 그러면 우리 승준이 강진 아저씨 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진 아저씨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승준이의 몫인데 우리 경남 교통방송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어, 뭐 들어봤어요? 어떤 프로? 난 TVN 자차차야? 그래 잘 어, 인생살이 잘한다 어, 차차차 좋아요 자 개국 9주년 맞았는데 어, 앞으로 경남 교통방송이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는지 초등학교 5학년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아, 알았어요 뭐예요? 자 일단 개국 9주년 축하 공연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다 비상구 쉼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승준이가 그토록 외치던 막걸리 한 잔의 주인공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 아, 승준이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강진 아저씨 나와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박수 쳐주시면 돼요 자 연습 한번 갈게요 자 승준아 큰 소리로 시작 강진 아저씨 나와주세요 강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MC도 다 같은 MC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절대 방에서 짜거나 이런 멘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우러나는 말 그대로 뱉은 게 좀 장점이거든요. 네. 솔직히 최고예요. 네. 아까 밖에서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PD님한테도 그 순발력 있고 진행을 참 재밌게 잘한다. 예, 예. 저희까지 또 미모가 사장님도 계신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우리 전에 교통방송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이미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짜고 한 건데 사장님 안 계신 줄 알고 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뒤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께도 좀 어떡해. 이제 말하면 돼. 그 안 짜고 다 얘기해버렸는데. 이게 진심이잖아요. 이게 우리 강진 씨의 진심이. 제가 그 사실은 그 반대로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고 조금 떨어지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시력이. 아. 그런데 우리 나이 때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 계신 줄 몰라가지고.
예, 강진 씨가 또 사장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잘 계셨어요? 아, 네. 우리 제가 TVN 교통방송 그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아, 뭐야? 예, 우리 경남교통방송 사장님이 네. 굉장히 네. 잘생기고 또 네, 예. 굉장히 훈훈하시고 그리고 사장님 하면은 이제 뭐 권위적인보다는 밑에 분들한테 잘해 주는 분이시고 그럼요. 네. 경남 TVN 경남교통방송 사장님이 그렇게 잘한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우리 가수들 세계 다 알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남교통방송에 많은 가수분들이 오기 위해서 지금 번호표를 그렇죠.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진 씨도 지금 3년 전에 뽑고 3년 정도 되게 하셨다고 오신 거잖아요. 아, 저는 이제 그 뽑을 필요 없고 아, 네. 몇 주년 이제 앞으로 이제 9주년이니까 네, 네. 뭐 이제 10주년, 11주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 주년 특집 할 때마다 저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좋습니다. 근데 강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강진 씨 인기가 뭐 우리 언니 오빠들 뿐만 아니라 방금 5학년 승준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승준이, 그러니까요. 승준이가 예. 막걸리 한 잔을 저렇게 슬프게 전, 아, 승준이한테 배운 것이 저도 막걸리 한 잔을 좀 더 슬프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다음 곡으로 막걸리 한 잔을 이제 들려드릴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 좀 합시다. 그럴까요? 가수가 나와서 노래는 맨날 하는 거고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근데 오늘 그 이렇게 섭외 봤을 때 몇 분 좀 모시고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한 뭐 1000분 정도 모시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와서 딱 보니까 1000분이 아니라 밖에서까지 줄이 서가지고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신 분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저 공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 밖에서도 네, 네. 굉장히 많이 못 들어온 분들이 많고 아쉽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네. 이제 외모를 좀 따졌다면서요. 그런 그런 느낌의 사람들까지. 네, 강진 씨 이쯤 되면 허언증이 있는 걸로. 네. 예, 이거 제가 여기서 스톱하지 않으면 오늘 밤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끝나고 승준이 한번 만나보죠. 진짜요? 네. 아, 좋습니다. 들을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일 텐데 우리 승준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해야 될까? 네네. 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네. 앞으로도 10주년, 30주년, 50주년 고공분진하게 사랑받는 경남도민에게 사랑받는 네, 그런 교통방송일 거라고 교통방송 하면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방 행사도 많이 네. 다니고 교통방송 많이 듣고 다녀야 네네. 어디가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다 알 수 있잖아요. 어, 그럼요. 교통방송이 없었으면 우리 행사도 많이 못 다니고 네. 어디 가다 보면 차가 막혀버려요. 그럼요. 큰일 나죠. 미리미리 다 정보를 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수를 사이의 교통방송은 정말로 소중한 방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의 교통방송이 그렇게 또 소문이 자자한가요? 그 다른 지역 교통방송은 사실은 그 네. 지역을 뭐 그쪽에는 교통방송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TVN 경남교통방송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떤 박수는 그것도 모르고 경남교통방송 TVN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네. TVN 경남교통방송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앞뒤도 알아야 돼. 네. 근데 강진 씨 혹시 이 이후에 스케줄이 없으세요? 아, 열차 시간만 맞춘대. 열차 시간만 맞춘대. 9시 20분자. 그래요? 여기서 10분이면 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은 긴 시간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막걸리 한잔 할까요? 아, 지금 이제 내 멘트 할 거예요. 알았어요. 자, 강진 씨 무대를 끝으로 저희도 이제 인사 나눠야 되는데요. TVN 경남교통방송 개국 9주년 축하 공연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다 비상구.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진짜입니까? 힐링이 좀 되셨어요? 2% 부족하다면 2분만 기다려주세요. 강진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할 거 할게요. 그거를 조금 이따 하지. 한 곡 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고 마지막에 딱 하지 지금 해버려요. 아, 나 집에 밥 주러 가야 돼요. 9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9주년, 10주년, 30주년
아니 더 긴 시간까지 여러분의 희노애 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방송이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TVN 경남교통방송 개국 9주년 축하 공연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다 비상구. 지금까지 연출 박고정, 정소라, 구성 윤혜진, 기술 박은, 문성환, 김동진, 진행의 저는 정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부탁하나요? 아, 또, 예. 그 개편 때 정남이 자르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가끔씩 그 문자로 예, 정남이 월급도 좀 올려줘라 뭐 이런 문자들이 간간히 오시는 겁니다.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저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예. 자, 올려달라고 그러면 잘라고 잘라고요. 여러분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개국 10주년에도 강진 씨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강진 씨의 막걸리 한 잔 큰 박수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알아주던 막걸리 한 잔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그 어린이 잠깐만. 잠깐 무대로 올라오. 아이고 마이크가 다 준비해가지고. 몇 살이에요? 초 5니까 12이죠?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해? 아저씨 좋고요. 아저씨 좋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했으니까 또 하나 가져. 쓰면 안 되고 집에다가 딱 잘 놔두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 열심히 하고 혹시 가수 생각이 있는가요? 처음에 막걸리 한잔 조금만 동네 소문났던 전덕구러기 막내 아들 성가 가던 날 천리가 가졌다며 현실과 동신 이제 우리 아버지 음악이 반주 없이 이 정도는 너무 잘하네. 약간 그렇게 나도 불러야 되겠다. 너무나 원동네 소문 났던 장덕 이렇게 하는데 원동네 소문 났던 장덕 이렇게 아이고 노래 너무 잘하고 그 아저씨 저 사랑해서 고맙고 건강하고 고맙고 그래. 자 화이팅.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밖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가수가 저 정도의 팬이 있다는 것은 방탄소년단 뭐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막걸리 한 잔 뭐 붓을 보내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뭐 양지은이 뭐 연탁이고 제 노래 불러가지고 다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간에 또 이제 프로그램, 그 경연 프로그램 또 생기는데 거기서 강진 선배 노래를 불러야 1, 2등을 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전부 제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확실히 그 성공하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노래 안 부르고 제 노래 불러서 참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저도 나훈아 선배님 곡 받아서 잘 됐으니까 이 친구들도 제가 좀 어떤 좀 한몫을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항상 신곡 준비할 때는 후배들이 항상 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부르게 되고 좋은 곡을 만들게 되고 이번에 또 신곡이 또 나왔습니다. 두 곡이 나왔는데 오늘 경남 TV 경남 대통령 모아서 왔으니까 신곡을 두 곡을 보내드리고 기존에 불렀던 곡은 이제 아무나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우면은 열심히 그 방송 할 것이고 아니면은 오늘만 부르고 대기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 좋으면은 안 좋은데 박수 쳐버리면 저를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으면 솔직히 가만히 계셔야 돼요. 좋으면은 막 박수 치셔야지 안 좋은데 막 소리 질러면 내가 헷갈려갖고 그 노래 계속 부르고 노래 제목이 문풍기우는 밤 이게 오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풍기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형이 당기면 어깨가 시렵고 뭐 동생이 당기면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네. 옛날에 꼭 그 문풍 기울 때 시골에 가면은 캄캄한 새벽에 저녁에 멀리서 강아지들이 꼭 짖었어요. 강아지 소리까지 다 나와요. 보세요. 자 문풍 기우는 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면 아랫목 내주시고 아랫목 내주시고 고분 등 내주었던 우리 어머니 진짜 슬프지요? 네? 생각나죠? 옛날 생각 네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좋아요 안 웃네 자 문풍지우는 마음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름 승준이? 네. 문풍지 웃는 밤 어때? 좋아. 좋아? 이 노래 배워가지고 또 나중에 10주년 때 또 보자고. 아랫목에. 한번 해봐. 야, 금방 따라. 천재야, 천재야. 아래, 거기를 금방 따라서 하네. 와. 아랫목에 솜이 불 하나 해봐. 소미 부르면 잘 모르겠나.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이 노래는 또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얘기입니다. 옥비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